안녕하세요. 톱트레이더 승 라일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의 핫 종목은 바로 큐로컴입니다. 큐로컴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정말 상한가가 전무한 장이죠. 인성정보 상한가 가는 것 같더니 풀렸고 그 다음에 서전기전도 상한가 가는 것 같더니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큐로컴 같은 경우는 풀리지 않고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인 다음 뉴스 나오면서 쭉 상승해서 그냥 상한가 닫고 풀리지도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왜 갑자기 상승을 했는가? 큐로컴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를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 사업 분야 보면 코어 뱅킹 솔루션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뱅크 관련해 갖고 금융기관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조금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를 해볼게요. 좀 보이시려나? 그래서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수협중앙회, 부산은행, 경남은행 뭐 등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뭐 이런 프로젝트를 참여했다고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신기술 적용해서 뭐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변환시키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IT 상품을 뭐 전문으로 유통을 해서, 그래서 뭐 모니터, 여기 보시면 LED 모니터, 뭐 TV 모니터, SSD 같은 IT 상품 같은 거를 유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일단은 이런 회사를 하는 회사고 약간 디지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상감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어쨌든 이런 뱅킹 솔루션 비대면 시대에서 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에서 재택을 하면 모니터가 좀 필요하니까 이런 것까지 살짝 얹은다고 하면 뭐 얹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될 것 같고 사실 이거는 핵심은 아니죠. 이 회사가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간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는 이 스마젠이 큐로컴의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인데 큐로컴의 자회사인데 스마젠은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된 회사는 아니고요. 큐로컴이 이 회사의 지분의 64.8%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갔던 회사고요. 그러면 스마젠을 이제 어떤 회사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제대로 회사에서 설명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스마젠에서 개발하는 거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원래 개발을 하던 게 아니고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이제 치료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회사 소개에 계열 회사 정보를 보면 밑에 스마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앤코도 코스닥에 있죠. 이것도 상한가를 갔고 밑에 보시면 스마젠이 있는데 스마젠은 여기 자세하게 좀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큐르 그룹에 속한 생명과학회사고요.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강치룡 박사가 개발한 HIV, 에이즈 백신, 그러니까 에이즈 백신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고 또한 간염, C형 간염 백신과 차세대 항생제 개발 및 생산, 판매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젠은 이 에이즈 백신은 미국 FDA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의견을 받아서 미국의 PPD 디벨롭먼트 LP사의 주관으로 미국 내 임상시험 시설에서 임상 1상시험을 빌게이츠 재단과 캐나다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에이즈 연구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임상 2상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에이즈 백신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뉴스가 예전에 나왔던 뉴스가 있는데요. 이건 2020년도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백신이랑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코로나19로 약간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큐로컴 미중 연구진 코로나19 에이즈와 유사하다. 그래서 스마젠 개발에 백신을 부각한다 하면서 예전에 특징주로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슷하다고 하면서 원래는 에이즈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비슷하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해보자 라고 하면서 큐로컴이 이렇게 스마젠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살짝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제대로 기사가 딱 떴죠. 비임상 지원 과제를 선정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 읽어볼게요.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스마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비임상 지원 과제에 선정됐다. 이 금액이요. 금액이 꽤 커요. 7.8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로 갈 수 있었던 거고 자세히 읽어볼게요. 큐로컴의 자회사인 스마젠은 7월 9일 오늘이죠. 복지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약 개발 사업 대상 과제에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제에 선정됨으로써 스마젠은 제조업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 기반 코로나19 백신의 비임상 시험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지원 규모는 1.8억 원이고요. 길진 않아요. 1년 동안 그냥 7.8억 원을 받은 거예요. 이 지원을 통해 스마젠은 코로나19 백신의 비임상 독성 시험 및 유효성 평가 시험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후기 임상인 임상 2상, 3상에 필요한 독성 시험 자료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젠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임상 시험을 신청을 위한 GMP 생산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생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IND 신청을 할 계획이다. 아까 IND 신청한 다음에 임상 진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고, 특히 스마젠의 코로나19 백신은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 진행해온 수차례 동물 실험에서 우수한 면역 효과를 보였으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방어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후속 기사에 따라서 앞으로 이 재료가 어떻게 더 크게 갈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스마젠은 제조와 VSV 벡터 기술을 이용하여 지카, 에볼라, HIV 백신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 전문 벤처 기업으로, 최근에는 국제 백신 연구소, 경북 바이오 산업 연구원과 함께 야생 찐득이 감염병과 유행성 출혈열 이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국제 백신 연구소와는 메르스 및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백신도 과제로 선정되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셨죠?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일단은 이제 큐로컴의 저희, 주식을 산 거니까 큐로컴의 재무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재무가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YOY가 매출액이 마이너스 30%고요. 매출원가 그렇다 치고 판관비도 마이너스 56%, 판관비는 좀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이 이제 겨우 마이너스가 이제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는데, 뭐 이걸 종합줬다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큐로컴이 재료 같은 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코로나 당시에서 특히 델타 변이 4단계 뭐 이런 것까지 시장의 영향을 다 받으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엔코도 지엔코도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딱 예쁘게 30.00%로 마감을 한 케이스죠. 지인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매출액이 막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회사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영업이익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 적자 회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적자 회사인데도 뭐 앞으로 잘 갈 것 같고 막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이건 일회성으로 지원을 받은 거고, 결국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앞으로의 그런 기대감까지 반영할 수 있느냐, 결국 이게 백신이 끝나고 나서도 얘네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큐로컴 계속 볼게요. 차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터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상한가도 빨리 닫았고 오늘 같은 장에서 그런 거는 좋게 보입니다만, 앞쪽에 이제 매물대가 뭐 이거 거의 뭐 PHC 분스탄 그런 느낌이 드는데, PHC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닥에서 터졌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약간의 매물대만 소화한다면 더 위로도 갈 수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 회사여서 조금 그런 재무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뭐 읽어볼 만한, 그래서 이제 큐로컴 자체를 본다기보단 큐로컴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 자회사 스마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이 기사들은 다 아까 제가 읽은 그 회사에서 발행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요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